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션 뷰 카페와 공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상 카페 송도 롱비치 커피 앤 브레드입니다. 3월 1일 가오픈을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상 카페인데요. 애견 동반 가능한 건물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송도 롱비치 파크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도보 1분 정도 소요됩니다. 카페로 향하는 길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램펄린이 있고 그 옆으로 전망 데크가 있어서 카페와 함께 인천 대교를 전망하며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카페는 2층 건물 두 개를 루프탑으로 연결해 놓은 구조로 왼쪽은 애견 동반, 오른쪽은 일반 카페 공간입니다. 1층 야외 데크에는 나탄 파라솔이 비치되어 있어서 해변 카페의 느낌을 살리고 애견 건물 앞에는 강아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먼저 메인 공간인 1층부터 들어가 보았는데요. 출입구 옆에 반려견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케이지를 마련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배려한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포토존과 베이커리실, 카운터가 있는 메인 공간이 나오는데요. 베이지톤의 인테리어와 간접 조명, 우드 가구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며 창밖으로는 인천대교와 오션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4,000원부터 8,000원 사이이며 세 가지 원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진열대는 스마트 스니즈 가드를 사용하고 있고 베이글과 조각 케이크, 샌드위치 등 여러 종류의 베이커리를 판매합니다. 어린이 음료와 병음료도 있습니다. 주문 후 2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3면이 통유리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데요. 2인석부터 4인석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뒤쪽에 계단식 자리도 있습니다. 2층 건물 밖으로 나가면 메인 건물과 애견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루프탑이 나오는데요. 인천대교의 시작과 끝 지점까지 개방감 있게 모두 조망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 같네요. 루프탑을 지나 애견 건물 2층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반 건물보다는 공간이 좁은 편이었고 썰물대 방문에 영상으로는 갯벌 뷰로 소개해드리지만 만조 시간을 맞춰가면 통창 가득 넘실거리는 바다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견모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보았는데요.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칸막이 자리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서도 오션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 건물에 비해 인테리어는 단조롭지만 풍경은 같습니다. 카페 2층 뒤편으로 올라가면 산수원이 있는데요. 다단 벽천과 밑으로 거울 연못이 멋진 장관을 만듭니다. 수경시설은 5월부터 10월까지 가동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들이와 산책도 가능한데요. 카페 옆에 자작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고 해안길을 따라 길게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오션 뷰 카페와 공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롱비치 커피 앤 브레드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